네, 안녕하세요. 금빛데디입니다. 오늘은 플라이트 컨트롤러와 PDB에 대해서 연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특히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러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단자들이 있죠. 저는 이제 포트라고 부르는데 단자들이 있습니다. 단자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웹 플라이트 컨트롤러 FC하고 이제 PDB를 같이 설명드리냐 하면 결국에는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이쪽으로 뭐 변속기를 연결한다는 얘기는 앞서서 드렸고, 변속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S4, S3, S1, S2 있잖아요. 이쪽이 이제 말 그대로 시그널 1, 시그널 2, 시그널 3, 시그널 3, 시그널 4. 모터에와 변속기에서 들어오는 변속기 명령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 포트들에게 이제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합니다. 신호선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선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에도 직접 연결할 수가 있어요. 네,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PDB와 같이 연결해 놓으면 아무래도 유지 보수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FC에도 여기 S1234가 있죠. 그라운드가 있고. 이 신호선을 직접 납땜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속기에서 신호선만 이쪽으로 뽑아서 여기다 이제 연결을 하면 쓸수 있지만, 이렇게 PDB와 연결해서 쓰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 세트예요. 그래서 리본 케이블로 연결을 직접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DB 쪽을 좀 일단은 먼저 전원을 들어와서 공급하는 게 얘기 때문에 먼저 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PDB에는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연결을 하게 되죠.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해서 전원을 공급받고, 이 전원을 공급할 때 쓰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커넥터, 좀 사용하던 걸 지적을 하죠. XT60 이런 이렇게 생긴 커넥터를 납땜을 해서 붙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든 붙일 수 있겠죠. 붙여서 이렇게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고,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전압을 조정해서 모터와 각각의 이제 다른 기자재들 쪽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 용어를 잠깐 설명드리면, VCC는 그냥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OV는 그냥 말 그대로 5V. 그 보통 빨간색은 OV, 검은색은 그라운드. 빨간색은 배터리, 그 다음에 검은색은 그라운드. 그리고 그라운드와 10V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죠. 10V짜리는 보통 카메라나 영수기에 연결을 많이 해서 쓰고요. 영상통신기나 카메라에 5V를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에 납땜을 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SU 돌려볼게요. SUR 이게 전압입니다. 전류예요, 전류. 그러니까 이 전류 센스에서 나오는 전류값을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FC 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이 보드에 흐르는 전류값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선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와트가 나오죠. 그래서 모터의 출력이 뭐 591와트 이렇게 W 와트가 나오죠. 그 값들을 이제 이렇게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OS를 통해서 이제 모터, 현재 모터의 출력을 이렇게 비교해 볼수 있게 해주는 값들, 그 다음에 현재 전류 값들,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정보들을 준 요게 요 서렌트포트입니다. 요게 이제 FC에서 지원하면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쓰고요. 지원하지 않으면 뭐 여기는 거의 납땜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VCC는 뭐 이제 보트, 배터리의 전압이죠. 전압이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또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씁니다. 그리고 요 PDB에는 지금 아까 무슨 여기서 요게 S1, S2, S3, S4가 변속기에 신호선을 납땜을 한다고 그랬죠. 이제 이렇게 변속기에 선,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을 이렇게 납땜을 한다고, 빨간 선, 검은 선을 납땜해서 쓴다 그러면 변속기에서 오는 선 중에 까만 선, 그라운드 선 빼고 빨간색이나 뭐 하얀색 신호선만 여기다 납땜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들어오는 선이고요. 변속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 5V S1, S2 이 부분은 나가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변속기가 아니라 FC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연결해서 쓸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역시 뭐 5V는 5V 전압, 빨간 선 연결하는 거고, 지는 그라운드 까만 선 연결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PDB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요 PDB는 여기 리본 케이블 커넥터가 있어서 요쪽에, 뒤쪽에 보시면 바로 연결을 해서 쓰게 되면 좋은 점이 요런 거, 그라운드 요런 거랑, 요 PDB에 있는 뭐 전압, 전류 이런 거를 납땜하지 않고 쓸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별적인 기기들이 있죠. 개별적인 기기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납땜을 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FC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FC에도 뭐 많이 있어요. 뭐 연결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 포트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5V 요 이제 이 FC 같은 경우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진 않습니다. 5V 그라운드는 들어오는 이 보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에너지 배터리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보드는 5V 전압에서 운용이 되는 보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배터리를 직결하면 타겠죠. 배터리를 여기다 직결해 버리면 탑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전압을 가지고 요 포트들에 다 같이 나눠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살짝 돌려서 보실게요. 이쪽에는 그라운드 5V LED 뭐 이렇게 꼭 선들이 거 있죠. 요 구획대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라운드 S3 있고 5V LED 있고 5V BUZ 마이너스 있으면 5V LED, OV LED는 여러분 LED 쪽 연결해서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OV BUZ 마이너스 이 부분은 여러분 부저 있죠? 삐삐삐삐 알려주는 부저 연결하는 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필요하면은 그라운드 선을 연결하기도 하고 S3 요 윗줄은 윗줄, 아랫줄은 아랫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라운드 연결해서 쓰거나 S3 요 신호선 연결해서 씁니다. S3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서는 지금 LED 신호선으로 같이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RX, TX가 있습니다. RX라는 거는 이 FC 입장에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이 FC가 어떤 명령이나 신호를 받아들이는 게 RX고요. TX는 이 FC가 어떤 신호를 밖으로 내보내는 때 쓰는 그게 TX입니다. 그래서 RX432 있고요. 요쪽에 가면 RX1, TX1이 있습니다. 그리고 TX43 있고 그다음에 TX1 있습니다. 그리고 S버스라는 게 보이는데 요 S버스는 타라니스 수신기, 타라니스 계열의 수신기가 S버스를 사용하고 플라이스카이 같은 경우는 아이버스. 그다음에 제가 쓰는 스펙트럼 같은 거는 뭐 DSMX, TXMX2 뭐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요 S버스는 보통 이 TX RX1과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쓰면 이둘 중에 하나 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S버스를 쓰거나 이걸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만약에 다른 걸 연결한다고면 모르겠는데 쓰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S버스를 쓰게 되면은 다른 쪽을 쓰시고, 그리고 다른 계열의 수신기를 쓰신다. 그러면은 제가 쓰는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위성 수신기가 3V거든요. 그러면 3V와 그라운드와 RX1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되고, 다른 계열의 수신기들은 뭐 텔레메트리라는 게 있죠. 이제 이 텔레메트리가 뭐냐면 이 정보들을 조종기 쪽으로,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조종기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메트리라는 건말 그대로 이제 텔레매틱스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단문으로 쭉 짧게 짧게 보내주는 어떤 정보들을 조종기 쪽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게 이제 텔레메트리인데, 이 텔레메트리 기능을 쓰려면은 지원하는 수신기를 쓰신다 그러면 TX1에 연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RX가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쓰고 있는 수신기 중에 텔레메트리를 스펙트럼에서 텔레메트리를 지원하는 4649T 요런 거를 쓰면은 이제
저는 5V 그라운드 TX1에 연결을 하고요. 위성수신기는 3V, 5V, 3V 그라운드 TX1에 연결을 해서 씁니다. 그리고 여기 서렌트와 CURR, 요 서렌트와 VCC, 그러면 RSSI 있는데 요거는 여기선 직접 연결할 일이 없어요. 예, 여기서 어떤 전압값을 이 보드에 전달되는 전압값과 전류값을 다른 데로 내보낼 때 다른 기기 연결된 기기에 별도 기기로 이값 정보를 내보내고자 할때 여기에 쓰는데 여기선 쓸 일이 없습니다. 거의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물게 이제 카메라에서 FPV 카메라에서 전압을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연결한 VCC에다 연결해서 체크를 하셔도 되고 배터리 직결하셔도 됩니다. 그 선은 예, 그건 나중에 카메라 쪽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그리고 살짝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S2가 있고 G 그라운드가 있고 COM OV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 COM OV G 그라운드 요거는 별로 쓸 일이 없는 거라서 S2와 그라운드 요거 빼고요. 예, CAM OV 그라운드, VTX 그라운드, 그 다음에 그라운드 S4 있습니다. 요 부분이 중요해요. 자, 이게 뭐냐면 CAM 말 그대로 카메라 저 FPV 카메라를 해서 영상 신호선을 여기 캠 부분에다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OV 그라운드가 있는데 여기 FC에서 OV 그라운드를 카메라 연결하는 건 사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권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류값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 연결을 해버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하니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놓고 좀 가운데로 갈게요. 비켜봐. 네, 가운데로 왔습니다. 여기다가 카메라를 연결을 해놓으면 전류를 이게 나눠서 쓰다가 보면은 수신거리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신기 쪽에 들어가는 전류값이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수신기 외에는 어떤 전류를 나눠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 성능이 정말 PDB 올인원형이 아닌 이상은 네, 여기다가 연결해서 쓰지 않는 게 좋고 가급적 배터리 아까 보여드린 PDB 쪽에서 예. PDB 쪽에서 여기서 연결을 해서 5V라든지 혹은 뭐 10V짜리든 10V 예. 이쪽에다 연결해서 쓰시면 좋아요. 카멀이나 영수기는 이쪽으로 연결해서 쓰시고 가급적이면 FC에서는 영상 신호선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VTX 말 그대로 이제 영상 송신기죠. TX는 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비디오 트랜잭션, 트랜스미터 이런 것 의미인데 여기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보드는 OSD를 지원하기 때문에 영상을 카메라로부터 받아서 OSD 정보를 입혀갖고 함께 영상 송신기 쪽으로 쏴주는 거예요. 영상 송신기로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보시기에는 요 TX, RX 쪽에다가 무얼 연결하는지는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쪽 부분에 수신기 연결하는 거 혹은 여기 보면 S버스 쪽에 수신기 연결하는 거 요런 건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타라니스 계열은 이쪽에 연결해서 쓰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 이제 스펙트럼 계열이나 뭐 후타바 그쪽 계열들 이런 이쪽에 연결해서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조립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납땜하기 전에 여기 USB를 컴퓨터에 꼽아서 베타플라이트나 그런 데 연결해 갖고 현재 버전 이 FC의 현재 OSD 버전 같은 거를 꼭 확인해 보시고 최신 펌웨어가 필요하면 업데이트를 하신 다음에 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 땜해놓고 막 이러고 하다 보면은 이게 오 이상이 있는 보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결해서 최신 펌웨어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이제 설정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막 납땜해놓고 조립 다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텔레메트리를 어디다 연결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까먹어요. 예. 어떤 포트 연결인지 까먹습니다. 그럼 다시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미리 세팅을 해놓고 메모를 해놓고 일단 여기다 연결하겠어라고 해놓은 다음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계략적인 개요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뒷면에도 뭐 포트가 있습니다만 크게 말씀드리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계략적인 개요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어떤 용도고 어떻게 연결해서 쓰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조립을 들어가게 되면 요 납땜을 해서 납땜을 하면서 어떤 포트에 어떻게 연결해서 쓰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워낙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가까이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포이넌 변속기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PDB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바로 배터리 물리고 해서 쓸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쓰지 않고 개별 변속기 이런 한개한개 날개에다 부착하는 개별 변속기를 쓰게 된다 그러면 이런 PDB를 통해서 연결해서 쓴다는 점. 그리고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꼭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포트들이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어떤 기능들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라이트 컨트롤러 얘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길어지고 이제 한편한 편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셔서 에너지가 생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